전쟁 통해 부산으로 피난으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덕수. 1963년 부산 부득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 이거 뭐 내 비리비리 하는 거 봐라. 그 뭐 몸이 뭐 공부는 잘 되고 있나 마. 공부는 무슨 씨. 백이란 마. 와 무슨 문제 있나? 돈이 있어야 학원을 땡기든가 말든가 하지. 와, 나 니만 니 지금 돈 버는 거잖아. 어?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뭐 뭔 소리고? 아, 참. 어머니는 나이 먹어가 자판에서 저래 고생하지. 그러고 우리 막내 놈, 어, 그는 누구 닮아서 그래 공부 잘하지? 이번에 또 서울대 합격했었다. 뭐지, 뭐 서울대? 와, 와, 그면 야, 그 뭐니? 와 미친네, 그 인간이 뭐 뭐? 아, 인간이 뭐? 대학 등록금 내놨는데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안 떨어지나? 어? 그 뭐 그 하늘 아닌데 그 떨어질 때가 있긴 있지. 그 뭔 소리고? 이 봐라, 자, 이 떨어질 때가 있어. 봐도 광부 뭐지? 그래. 광부? 그날 이후 달구는 계속 덕수에게 파독 광부에 지원하자고 설득한다. 야 돌아왔나? 뭐 가족도 여기 다 있고 소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광부는 뭐 됐단 말이야. 평생 살 집도 아니 뭐 삽질도 안 해본 주제 뭐. 덕수야,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다 때가 있다는 말이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나? 딱 3년만 갔다 오자. 아,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차별아. 맞아. 에이, 브라더. 금전고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공부는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 막말로. 누구 집에 돈 벌 사람 네 말 뭐 누가 있노? 내가 동생 등록금도 내야 된다며. 생성괴짜. 100만 개를 만들어 봐라. 네 등록금 나오나? 차별아. 그 결국 두 사람은 광부 모집 시험에 도전을 한다. 뭐 이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쌀까마니로 체력 검사라는 어? 야 근데 네 독일 왜 갈라고 그러는데? 네 꿈을 쫓아가는 거지. 지랄. 네 꿈이 뭔데? 여자. 그 어떤 뛰어난 발육 상태와 프리한 마인드 어? 어? 막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 어? 이 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네가 더 좋아할 거로. 어? 아, 천달구 씨, 윤덕수 씨 들어오세요. 에, 천달구 씨는 체력이 좀 약하네. 아니, 그게 뭐 약한 거라보다 제가 그럼 저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좀 해가지고 하체만 좀. 윤덕구 씨는 아, 필기 시험 성적도 그냥 그저 좋은데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아, 예, 예. 저 건너 고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아, 공병대 그래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데. 며칠간에 소독 꼭 가고 싶습니다. 도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다 도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 만세. 만세다. 만세! 우리나라 제일 최고야. 만세! 우리나라 최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독일에서 돌아와 수입 잡화상을 하는 고모를 돕는 덕수. 고모 주먹을 사왔습니다. 그래 우리 윤덕수는 영창하다. 집도 샀으니까 그죠? 이 가게도 니 인수하라. 아 예? 아 했나? 고모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죽으면 이 가게 니 줄락했다. 저 덕수 이분이 옷감 찾으신데. 아 그래 예 어 들어 있어. 예 들어 있어. 예 보이소. 달구가 데려온 남자는 훗날 앙드레김으로 유명해진 디자이너 김봉남. 아 뭔가 이그조틱하고 이그노말 패브릭을 찾고 있어요. 패브릭 어 패브릭 아이고 이거 아이고 좋다 패브릭. 오, 판타스틱, 언벌리버블. 아이고 좋다. 아 뭔가 엘레강스한 여성을 위한 패브릭을 찾고 있는. 그런 패브릭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난 패브릭에 수놓는 걸 thinking 못했을까? 아우, stupid. 아우, 브라보, 브라보. 그럼 선생님 저 뭐 그러면 서울에서는 남자가 여자 옷도 만듭니까? 아 다가오는 제네레이션에서는 남녀간의 제네레이션. 영역 파괴가 토픽이 될 거. 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가방, 가방. 김 사장님, 김봉남 사장님. 이후 덕수는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하고 이산가족 찾기에서 막순이도 찾는다. 그리고 달구아는 여전히 늙어서도 친구 사이다. 그럼 이제 니도 고마해. 선생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눈똥 꺼지고 그만 버리고 가게 팔아가 목돈 좀 만지고. 진짜 뭐라고 헛소리고. 네 내 바라네. 어? 진지하게 가게 팔아가지고 이 큰 건물 안 지어도 몰랐나. 니 뭐 이 멀티플렉스를 가는 긴데 뭐 니 마 니가 지금 꼬부랑 할배가 뭐 알겠노? 마 추둥이 확 고마워라. 아 이거 아 앞에서 말하는 꼬라지 마라잉. 늙어가지고 있지. 아이. 그렇게 흰머리가 내려앉아 대가족을 잃은 덕수. 아버지의 제삿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한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 예. 이말 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었거든. 예. 그리고 그 옛날처럼 아이가 되어 환상 속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 울지 마라,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요 고맙다. 내 못한 건 네가 잘 살아줘서 마 진짜 고맙대.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도 네가 요 보고 싶었다.